이제야 좀 조용해졌다. 그치? 어머니. 겨우 단둘이 됐네. 이젠 좀 솔직해져도 되려나? 이주야, 처음부터 난 네가 싫었단다. 기억나니?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자, 얘들아, 손님한테 인사드려야지. 예의 바르게.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덥죠? 넌 어떻게든 내게 잘 보이려고 애를 썼고 성공했지. 그런데 음식이 뭐 이상해? 아, 아니야. 너무 맛있어서. 뭐? 정작 집에 와선 혼자 좋은 집에 좋은 밥 먹는 게 고아원의 다른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울었어. 어이가 없더라. 맛있겠다, 언니. 그치? 점점 더 난 궁금해졌어. 아버지 갖다 드리렴. 네. 전 괜찮아요. 배가 좀 아파서. 넌 언제까지 욕심을 숨길까? 이주, 넌 뭐 필요한 거 없니? 아니야, 괜찮아요, 저. 그래, 그럼. 언제까지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굴까? 널 보며 뼈저리게 알았지, 나.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말도 못하는 그런 삶이. 사람들이 그런 저를 무시하고 욕하는 것도 모르는 그런 삶이 얼마나 최악인지.
그동안의 인연이 있으니 엄마가 마지막으로 충고 한마디 할게. 이주야, 다음 생에는 너무 착하게 살지 마. 그거 너만 피곤한 거야. 뒤에선 연결하고 나와. 네, 회장님. 혼자입니다. 알겠습니다.